아 밑에? 네. 뭐 어떤 거? 핸들? 네, 핸들? 너무 높아서. 아, 요거 이렇게. 네, 한번 해봐요. 어때요? 더 내려도? 아니 그냥 넣으면 돼. 어 됐어요? 네네네. 자 등 한번 조정해봐요. 그렇지.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전 어느 정도 해봤나요? 운전 배웠던 지는 5년 됐고. 어 동네에서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아 3개월 해봤어요? 네. 혼자서도? 혼자서. 아 혼자서. 5분 거리. 아 5분 거리만? 그러면 어디 뭐 멀리 이렇게 다녀보지 않을까요? 아직 못 다녀요. 네. 오. 근데 지금 이제 네. 세종으로 직장을 옮겨서 네. 대전에서 세종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아 대전에서 그래서, 세종? 네. 그래서 운전이 꼭 필요해요. 거기가 많이 복잡한가요? 대전에서 세종이? 아니, 거리가 멀어요? 틀렸어요. 네,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럼 뭐 어떤 도로예요? 빨리 달리는 도로예요? 아니면? 대교가 있어요. 대교? 네, 대교가 무서워요. 대교 어떻게 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네, 그런 거. 아, 빠지는 거 이런 네. 게 어렵고? 그게 좀 이렇게 뭐지? 이렇게 뭐 접선하는 데가 그래요. 접선하는 데라 그래야 되나? 접선?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 이렇게 되는 네, 데. 네. 이렇게. 네, 다시 잠깐만. 접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는데. 아 맞아요 진입. 아 진입하고 네, 네. 진출하고 이런 데가 맞아요. 어렵다. 맞아요 무서워요. 아 그런 데를 지금 어렵고. 네. 그럼 여기 이제 한강다리 이런 데 많으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비슷하죠. 아 그럼 이런 데서 좀 해보면 너무 더 어렵죠. 여기가? 네 더 어렵죠. 어,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그거 하고 뭐 해보고 싶으세요? 뭐가 잘 안 되는 거? 아 일단 차 피해 주는 거. 차 피해? 차가 올 때 차 피해 주는 거. 골목길 같은 데서? 네. 아 양방일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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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랑. 제일 그거랑 어. 코너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옆에 타고 네. 계시면은 제가 운전 핸들을 너무 늦게 껐는데요 늦게 푼다고 아 이렇게 틀었다가 네, 돌 때 다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 그거 코너링이 그게 제일 된다. 문제 네 그게 제일 어.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한강으로 갑시다. 어,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한강을 먼저 해보고 네. 하면서 이제 그 골목길 같은데 네. 양방에 차가 오는데 네.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안 찍고 어. 가나요? 찍었어요. 다 지금 찍고 있어요. 아 내비. 아 내비? 네. 내비 없어서 가보세요. 가나요? 어 일단 여기 바로 옆이라서. 그래요? 여기 바로 양화대교예요. 아, 양화... 차랑 너무 다르니까 무섭네요. 어, 차가 뭐죠? 저 레니게이드요. 레니? 네. 어, 외제차나봐요? 네네네. 어, 커요, 차가? 준준형. 준준형? 네. 어, 그래요. 이거보단 조금 크네. 어, 아,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서. 좋아, 일단 여기서 우회전 해야 돼요. 저 블루 거울 보면 돼요. 블루 거울. 저 앞에. 블루 거울 보이죠? 아. 어. 그죠? 얘 지나가면 지금. 아, 운전 잘하실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양화대교로 가서 양화대교 건넜다가 네. 다시 돌아서 성산대교 건너서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 지금 엄청 네, 복잡하던데. 지금요? 네. 괜찮을 거예요. 괜찮죠? 어. 아니 원래 따뜻한 음료를 사려고 했는데 저 네. 때문에 속 타실까봐 아, 차가운 네. 걸로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맞아요. 차 안에 있으면 네. 더워요. 그죠. 좋아. 그럼 여기서 우회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네. 전 빠져야 돼요. 어, 갈 수 있어요? 무서운데 차폭감. 어 차폭감만 있으면 갈 수 있어. 택시도 가는데 뭐. 그러니까. 오른쪽 타겠다. 으아. 탔어요? 아니 오른쪽 달려 그래. 그러니까 그쪽을 너무 넓게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이쪽이 지금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붙는구나. 그런가 봐요. 어. 자 여기로 나가면 돼요. 이래서 제가 자차로 하려고. 차가 커서? 네. 폭감이 다르니까. 아니 폭감 맞추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맞추는 방법.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맞출 건지. 이제 저기서 300m 가다가 네. 양화대교로 올라갈 거예요. 우회전해서. 제가 양화대교를 타나요? 네. 지금 그럼 세종이에요 집에? 대전이요. 대전? 네. 대전에서 세종. 아 그럼 대전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답니다. 아 멀리서 오셨네. 몇 시간 걸려요 여기까지? KTX로 1시간. KTX 네, 차로는 2시간 반? 그죠. 네, 네, 좀 돼요. 오늘 알차게 배우고 계시겠네. 네. 이 서울에서는 그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서울에서는 엄두를 못 냈어요. 엄두를 못 냈어요? 네. 근데 양보는 좀 잘해주시더라고요, 서울은. 그래요? 네. 어디가? 아니, 그러던데, 초보 붙이면 양보는 좀 잘해주시던데, 서울이 더. 서울 안 해봤다며? 아니, 동네는 해봤죠. 서울? 네. 동네가 서울이에요?
아, 원래 사는 곳이 서울이라서. 아, 원래? 네. 지금 조금 잘못했다? 왜요? 지금 앞에 차 보고 먼저 피했죠? 네. 근데 옆에 차는 나중에 봤죠? 네. 원래는 옆을 먼저 보고? 옆을 먼저 보고? 앞을 보면서 피했다. 아... 순서가. 왜냐면 옆에 차가 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 차가 가깝게. 우회전 하나요? 네, 저기 앞에서. 저기 앞에서. 버스 따라서. 아. 일단 양한테 올라갈 거예요. 켜졌었어 녹음기가. 와. 좋아, 이제 올라갑니다. 네. 자, 왼쪽에 차 없나 보면서. 네. 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자,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제 가다가. 네. 맨 오른쪽으로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네. 우측으로 이제 진출할 거예요. 진출. 진출. 진출하면서 다시. 네. 진입을 해볼 거예요. 네.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그렇죠. 네. 보통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붙어줘야 되고. 네. 맨 오른쪽. 계속 가세요. 오른쪽으로 이제 슬슬 붙어도 될 것 같은데? 차 없을 때? 주행은 잘 하시네. 아, 그런 거예요? 네. 겁이 좀 없으신가 봐요. 조금. 네. 그래서 엄마가 더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 이게 딱 운전하는 스타일이. 네. 딱 타보면 저도 알아요. 아, 진짜. 아, 이분이 겁은 없구나. 아. 좀 자신감 있게 가는구나. 근데 이런 분들이 빨라요, 배우는 게. 아, 진짜요? 배우는 건 빠르는데 이제 조금 자칫 실수하면. 네. 이제 사고로 좀. 맞아요, 맞아요. 좀. 저 그래서 바디를 다 긁어 먹었어요. 아, 진짜? 네. 뽑자마자 3개월 만에. 역시나. 눈도 하나 떨어지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미러가 떨어졌다고? 네. 코너 돌다가. 아무래도 골목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네. 두 번째에서 빠질 거예요. 첫 번째 말고. 네. 여기 빠지는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이제 얘는 보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가 뭐가 무섭다 그랬죠? 끼어드는 거? 네, 나가서 이제 나가서 진입하는 거. 아, 진입. 차선이 거. 이제 양보선으로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끼어들기예요. 끼어들기. 진입. 그러니까 우리 차선 변경 유령이랑 비슷해요. 차선 변경. 어저께 보다 왔는데. 너무 보는 것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가면서 일단은 이제 그 흐름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할 쪽의 차들이 빠른지. 네. 느린지. 네. 빠르면 우리도 빠르게. 느리면 네. 우리도 속도 맞추면서 이제 진입하기 전에 이제 차들이 보일 거예요. 자, 저희 달리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럼 일단 우리 길로 진입한 다음에 속도 빠르죠. 네. 자, 이제 달릴 준비를 해야 돼. 네. 자, 밟아요 이제. 밟아요. 밟으면서 깜빡해요. 자, 얘 들어오죠. 자, 왼쪽으로 붙어야 돼. 우리가 왼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럼 얘 검은 차까지 보내주고. 아니, 얘 오잖아. 얘 오잖아. 아, 얘 왔잖아. 얘, 얘 때문에 안 자, 지금 들어가야지. 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송력을 더 냈어. 그러니까 걔를 보내주고 그 뒤로 빨리 들어갔었어야 돼. 지금 들어갔으면 사고 났어요. 아, 진짜요? 네. 바로 옆에 있었거든. 이런 옆이었구나. 게. 그럼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선 변경. 지금 사이드미러 사고로 걔가 오는 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좀 인지가 늦어요. 인지가 늦었네.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네. 좋아, 그럼 우리 저 다음. 네. 다리에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네. 좋아, 차선 변경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네. 자,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 보세요. 왼쪽으로 한 칸이요? 네. 좋아, 왼쪽으로 한 칸 더. 왼쪽 한 칸 더. 얘 빠르잖아. 얘 빠르잖아. 얘 빨랐는데. 아, 걔 되게 빨랐는데. 공간이 돼가지고. 아, 공간은 된데. 네. 그러니까 속도를 봐야 돼요. 그 차의 속도. 속도가 걔가 빨리 오는지 우리보다. 네. 느리게 오는지. 네. 비슷하게 오는지.
그러니까 너무 판단이 한번 보고 그냥 저 뒤에 있네 그냥 들어가네.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 오른쪽으로 한칸 다시 들어갑시다. 아 오른쪽은 더 무서운데. 아 오른쪽 멀어서 네. 보기가 좀 어렵죠. 네. 일단 트럭 보내고. 그렇지. 아 그럼 핸들 오른쪽은 좀 많이 트네요. 아 그래요? 더 조금만 틀어도 돼요. 조금만 틀어도 돼요? 핸들을 다시 쭉 가봐요. 사이드 미러를 자, 두 번 정도 본다. 두 번, 한 번, 네. 두 번 네. 이렇게 본다. 그 오른쪽 볼 때는 네. 사이드 미러 멀고 네. 적게 보여요. 네. 그래서 약간 고개를 사선으로 네. 오른쪽을 약간 틀면서 앞에 옆에를 같이 보는 거예요. 앞에 옆에. 한번 해봐. 그렇지. 그렇게 해서 눈만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약간 고개만 돌려서. 계속 갑니다. 속도 내면서.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자, 그럼 깜빡이 켜놓고. 자, 봐봐. 한 번. 비슷하죠? 네. 두 번. 지금 들어가. 됐어. 이제 앞에 보고. 아니, 깜빡이는 나중에 꺼도 되고. 자, 오른쪽 또 들어가봐요. 한 번. 없죠? 이래도 두 번 봐야 돼. 없어도. 어렵다. 오른쪽. 네. 그리고 차가 약간 오른쪽 쏠려서 가네. 그래요? 약간 왼쪽으로 더 붙어봐봐요. 운전자 몸이 네. 가운데보다 왼쪽. 80 써있어. 팔자 위로 가게. 팔자 위로? 화살표보다 약간 왼쪽이.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고 가세요? 저는 엑셀이 가운데 간다 이런 생각으로. 아까 오른발? 네. 오른발에 있는 그 엑셀 받는 페달이 이 길에 그러니까 약간 쏠려. 지금은 느낌이 어때요? 지금은 전 가운데로 가는 것 같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엑셀이 지금 페달이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정상이야. 근데 아까 쏠렸어요 계속. 아 진짜요? 어떡해.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그러니까 발을 보는 것보다 네. 운전자 몸을 기준으로 해봐요. 몸을 기준으로요? 지금 몸이 네. 가운데보다 왼쪽에 있게. 그죠? 지금처럼. 네. 이게 좋아요. 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멀리 보고 내 몸을 기준으로 그냥 가니까 이게 발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 자꾸 그 가까운 데를 보게 돼요. 아래를. 맞아요, 맞아요. 내가 중앙에 발이 있는지. 그럼 이제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니까 시야를 좀 넓게 보는 연습. 좋아, 이제 저 다음 다리, 가양대교인데, 네. 저기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고요? 네. 저런 거는 이제 이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 지금 딱 좋네. 똑바로 가는 게. 아, 그리고 네. 65km가 넘으면 차가 흔들려요. 차선을, 그러니까 중앙으로 안 가요. 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네. 어느 쪽으로 쏠려요? 흔들려? 보조석 쪽으로 많이 쏠려요. 이쪽으로? 아, 보조석. 이쪽으로? 네. 그렇게 멀리 안 가서 그래. 멀리 안 보는 멀리, 거예요? 멀리, 시야를. 자, 우리는 핑크색, 아니, 저거 핑크색. 저 쫓아가야 되는데. 저거요? 브레이크. 이제 가양대교 탈 거예요. 아, 속도가 빠르면 오른쪽으로 쏠린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선은 멀리 보게 돼요? 그때? 시선은 멀리 보죠. 멀리 보고. 근데 갑자기 쏠린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니까. 아. 갑자기. 옆에서 쏠린대요? 엄마가 계속. 쏠린다. 나 죽어. 이러면. 그건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그니까요. 좋아요. 좀 이따가 요 다리 건너서 네. 올림픽대로 쪽으로 한번 달려보고. 네. 차가 흔들리니까. 지금도 오른쪽 쏠렸어요. 그죠. 저도 느낌이 와요. 그죠. 다른 차도 왼쪽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기준을 네. 왼쪽 선을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왼쪽 선이요? 왼쪽 선. 지금 갔을 때 봤을 때 네. 운전자가 네. 그 왼쪽 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럼 안 넘어가요. 제 정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앞차 정도. 저렇게? 아,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왼쪽으로 많이 붙여서 가죠. 왜냐면 오른쪽을 신경 안 쓰려고. 뒤쪽이 넓으니까. 그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왼쪽을 기준으로 뭐 이 길의 가운데부터 약간 왼쪽이 있어도 되고 네. 지금처럼 그냥 아예 붙어서 가도 되고 넘어가지만 않게. 넘어가지만 않게. 자, 여기는 흐름이 이제 늦죠? 네. 자, 그럼 여기는 분명히 차가 밀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데는 끼어들기. 진입을 할 때.
끼어들기 요령은 좀 봤나요? 봤죠. 어저께 한참 보다 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끼어들기. 일단 흐름이 중요하다고. 네, 흐름. 차 흐름. 네. 어, 그리고. 그리고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그러니까 차폭감이 중요해요. 아, 차폭감 맞아요. 어, 붙여줘야 돼. 네, 내가 옆으로 가는 살살 쪽으로. 살살. 어, 네. 그러면서 내 옆에 차 뒤를 노리는 거죠. 옆에 차 뒤. 어. 그러면서 그 뒤에 차도 봐줘야 되고. 그 뒤에 차가 양보를 안 하게 되면 바싹바싹 붙어서 올 거고, 양보를 해주는 차들은 약간 거리를 띄워줄 거고. 그럼 이제 그 타이밍에 조금씩 붙으면서 들어가는 거. 땅 따먹기. 어, 내가 이제 그쪽을 따먹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어, 그래서 어렵다. 차폭감이 필요한 거야. 속도 조절이 좋아야 되고. 속도 조절이 좋아야 어, 되고. 옆차보다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추면서 얘를 조금 보내준다. 그럼 나는 걔보다 조금 늦게. 그 얘가 지나갔을 때 꽁무니가 보이면 그때 따라서 들어간다. 그게 이제 끼어들기의 기본.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 다리를 건너서 네. 그 다음 다리에서 또 빠질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출입로에서. 그죠. 어, 그 속도를... 저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예, 어. 네, 저거 말이죠. 저렇게 이제 진입할 때도. 네. 어. 자, 여기는 이제 길이 두 개죠. 네. 그럼 이제 우리 길로 가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다리 쪽은 왼쪽이니까 네. 왼쪽으로 붙는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어, 붙나? 이제 이쪽으로 붙어야 되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붙어서 간다. 지금부터라도. 자, 그럼 이제 일단 우리 길이 있죠. 네. 자, 가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연습 삼아. 자, 들어왔죠?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자, 빠르죠? 앞에도 봐야 돼. 앞에도 봐야 돼. 자, 지금이다. 자, 됐어. 그러니까 앞에 차를 아, 안 보면 그, 자, 내가 옆차만 보고 네. 속도를 내다보면 앞차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느리고 옆엔 빨라. 맞아요. 어, 그런 경우는 앞차랑 거리를 좀 충분히 띄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고 싶어. 네. 자, 더 띄어봐요, 거리를. 더 띄어. 깜빡이 켜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자, 없죠? 밟아요. 네. 밟아, 더. 그렇지. 밟으면서 속력을 내면서. 좋아. 이제 우리 다리 다시 저로 가야 돼요. 네. 자, 두 칸 들어가 봐요. 두 칸이나요? 어, 어, 맨 끝으로. 자, 한 칸 들어왔고. 자, 이제 우리는 빠르고 얘네가 안 가. 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들어갈래요? 어, 일단 서행을 어디 해야겠죠? 하나 타이밍을 잡아. 얘 뒤. 자, 그럼 속도 줄여요. 얘 네. 뒤. 네. 자, 속도 줄여요. 많이. 얘 보내줘. 깜빡이 켜고. 네. 자,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자, 내가 가다가 네. 타이밍을 잡는 거야. 누구 뒤를 들어갈 건지. 아, 누구 뒤를. 어, 약간 거리가 있잖아. 네. 그러면 걔 옆으로 붙으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깜빡이 켜놓고. 네. 그럼 걔 지나가게 해주고 걔 뒤를 바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이제 우측으로 빠집니다. 눈치 게임이 어려워요. 어, 진짜 눈치 게임이야, 진짜. 자, 이제 올림픽 대로로 갑니다. 이제 가면서 왼쪽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도로가 왼쪽에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흐름을 보는 거야. 아, 차들이 어, 좀 빨리 달리네. 여기는 어, 이제 속도에 맞춰서 들어가야겠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마음을 잡고 아, 이제 왼쪽으로 붙어야겠네 그 생각도 하고. 그렇지. 지금부터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살살. 자, 그럼 이제 이게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어, 저 옆으로 한 칸 더 들어가야 돼. 자, 얘 들어오잖아. 얘 오잖아. 얘 오잖아. 아... 얘 오고 있었어. 뭐 자, 올려간 거예요? 어! 제가 깜빡이 여기로 붙었었어요. 이런... 어, 우리 앞으로 이렇게 붙었었어. 자, 이제 진입합니다. 네. 자, 그럼 깜빡이 켜주고. 자, 일단 표시해주고. 자, 속도를 봐요. 없죠? 네. 밟아요. 핸들 조금만. 어, 됐어. 들어온 거야. 조금만? 자, 들어왔어. 한 칸 더 들어가 봅시다. 한 칸 더. 보고 밟으면서 그렇지. 핸들을 더 조금만 틀어도 돼. 더 조금요? 보여줄게. 네. 자, 깜빡이 켜요. 왼쪽. 아직, 자, 얘 아직. 빠르죠? 엑셀 네. 밟아요 그냥. 자, 빠르죠? 밟아요. 자, 들어가죠? 살짝. 된 거야. 오, 자, 엑셀 밟아요. 밟아요. 또 들어와야 돼. 밟아줘야 돼. 자, 또 들어가 볼게. 자, 봐봐. 얘 지나가지? 네. 자, 그럼 얘 지나가면 꽁무니 따라서 살짝. 된 거야. 우와. 자, 핸들 안 틀죠 거의?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와. 속도가 빠를수록. 어? 우와. 지금 느낌 알겠어요? 네. 어. 우와, 우와.
이게 차가 네. 속도가 빠르면 네. 살짝만 틀어도 그쪽으로 향해요. 엄청 많이 꺾여요? 살짝만 틀어도 그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도 금방 쑥 들어가요.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틀어도 내 속도가 느리면 많이 틀어야겠지. 글로 들어가려면. 좋아. 그럼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해볼게요. 아 진짜? 어. 자 아까 내가 이제 고개를 약간 돌려. 네. 그리고 앞에 보고 옆에 보고 봐. 자 지금 됐어. 핸들들. 자 다시 어디 좋아. 들어온 거야. 자 소변 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한 번, 두 번 됐어. 이제 앞에 보고. 자꾸 틀고 있지 말고. 자꾸 틀고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게. 그러니까 이걸 약간 틀었죠. 네. 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살짝 원위치가 와야 돼 다시. 틀자마자 거의. 어 틀자마자. 자 다시 볼게. 왼쪽. 자 밟으면서. 아 늦었어. 안 지금 돼, 이제 안 타이밍 돼. 늦었어. 네. 그럼 엑셀 떼요. 보내주고 자 이제 밟아요. 밟아요. 됐어. 앞에 보고 든 거야. 들어간 거야. 됐어. 좋아. 그러면 여기서 또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자 일단 직진해 봅시다. 네. 이 다리 건널까? 이 다리. 제가 이 다리가 연결돼 있나? 연결돼 있을까요? 좋아. 오른쪽으로 나가봐요. 그래서 앞에 보고. 지금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빠지면 인천공항이니까 저 다음에서 빠져야 될 것 같아. 네. 좋아. 오른쪽으로 나갑시다. 지금요? 이제 차선 변경. 아니 여기서 나갈 건 아니고 네. 이제 빠져서 절로 빠지면 인천공항 네. 가야 돼 무조건. 아 저도 이제 방아 쪽으로 되돌아오시고 네. 보자. 자 얘가 방이야. 여기서 빠져봐요. 자, 그 커브죠. 그럼 약간 속도를 줄여주고. 그렇지. 진입 전에 줄이고, 자, 속도가 느리면 다시 엑셀 밟아주고. 지금도 오른쪽 많이 붙었어. 아, 네. 그 느껴져요. 그 느껴지죠. 네. 근데 왜 안 고쳐질까요? 그게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네. 난간이 있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죠. 더 가까워서.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아.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이거 하고 뭐 좁은 길 양방이 어렵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피해주는 거. 그럼 이제 골목길 같은 데로 가봐야겠다. 아하. 쌤차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제 차는 제가 보호합니다. 아 그럼 다행입니다. 절대 사고 안 나요. 이제 출퇴근 거리는 몇 분 정도 돼요? 대전에서 거기 세종까지? 1시간. 1시간? 네. 매일 그럼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좋아. 자,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 유턴 되나요? 유턴 되죠. 유턴 해보세요. 여긴 유턴 안 되네. 네. 자, 그럼 저 다음 가서 유턴에서 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 올림픽대로. 네, 원래 룸미러가 없어요. 아, 룸미러가 원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화면상 잘 안 보여서 아 떼신 거예요? 네. 룸미러 자주 보시나요? 네. 뒷차 간격 보느라 뒷차가 얼마나 바짝 붙어있나 보느라 좀 무서워가지고. 왜? 뒷차가 왜 무서워요? 바짝 붙어있으면 왠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압박감? 그럼 보지 마. 그럼 보지 마요? 오히려 그러면 룸미러를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압박감만 받잖아요. 네. 뒤에 차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가도 수시로 이렇게 룸미러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룸미러를 보는 이유는 네. 우리 이제 뒤에 교통량이나 아니면 이제 후진할 때나 이렇게 잠깐 보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주행하면서 룸미러를 계속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차선 변경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물론 도움도 돼요. 보면 아 뒤에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근데 웬만하면 사이드 미러만 보고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룸미러는 많이 안 봐요 요즘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룸미러를 보는 이유가 아우 저 차가 막 바싹 붙으니까 아 왠지 내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맞아요. 저 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안 그래.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나만 조급해져. 자 우리 이제 요 다음에서 네. 유턴 할게요. 네. 다시 올림픽대로로 갈 거.
그럼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한 거예요 운전은? 아니요 쉬는 틈이 있었죠. 3개월 내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 감을 익힐만 하면 안 하고 익힐만 하면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 아까 네, 앞차가 그렇지 앞차들 네. 보면서 쟤는 좌회전이죠? 자 우린 6턴 오케이 갑니다. 다시 올림픽대로로. 아 무서워. 어차피 거기도 이제 막 빨리 달리는 도로 있다며요. 네. 그럼 한 100km 정도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쏠리는 거예요? 한 65 넘으면 쏠리더라고요. 아 65? 네. 한번 확인하면 꼭 그렇더라고요. 딱 넘었다 싶으면 70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화살표가 가운데죠? 네. 어 운전자 몸을 기준으로 해봐. 지금 내가 자전거 타봤어요? 자전거 타봤죠. 자전거 탄다 생각을 해. 차를 끌고 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신경 쓰지 마요. 얘를요? 이쪽을 배제해요? 신경 쓰지 말고 네. 본인이 가운데보다 왼쪽에만 있습니다. 저 앞에 운전자 보이죠? 네. 운전자 지금 가운데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 차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아. 운전자가 가운데 있으면 네.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거고. 아. 이해가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탄다.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나만 그 왼쪽 반, 그러니까 길을 반 잘라서 왼쪽 반 안에만 있으면, 네. 차는 넘어가지 않아. 그 왼쪽은 내 몸이 넘어가지만 않게. 그걸 이제 확실하게 기준만 잡으면, 네. 속도가 빨라도 멀리 보면서 그냥 내가 왼쪽 반에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를 수시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선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그게 나쁜 습관일까요? 그게 나쁜 습관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앞에 보기도 바쁜데 앞에 보기도 바쁜데 지금 그거를 계속 이건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자, 내가 막 지금 100km를 달리고 네. 있어. 그러면서 사이드 보고 내가 똑바로 가나 사이드 맞아요. 계속 그래요. 그 잠깐 보는 사이에 벌써 몇십 미터를 가버린단 말이야 차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만 그 잠깐 집중. 사이에? 그렇지. 그래서 멀리 보는 습관하고 네. 내 앞만 잘 보는 습관. 앞만 잘. 룸밀러도 볼 필요도 없어. 네. 사이드도 볼 필요 없어. 네. 그냥 앞만. 나 내비를 켜야겠다. 이게 이제 올림픽대로에서 우리가 좀 빨리 달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제한 속도다. 내비 엄청 크죠? 와, 안성맞춤이네요. 네. 자, 안전거리, 안전거리. 지금 여기가 40km 카메라가 있어요. 아, 안에 그래서 있어요? 얘네들이 40 안 넘게 가는 거야.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막 달려. 어쩐지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쟤네 이 동네 사람이요. 어쩐지. 자 이제 진입입니다. 네. 여기도 왼쪽으로 진입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자 속도 빠르죠 차들.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길이 짧죠? 네. 저기가 이제 가속 구간이에요.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라고. 1차가 됐을 때 들어가라 하셨나? 맞아요. 사이드를 보라고. 그죠. 사이드 보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우리 아까 이렇게 왔죠. 네. 그러면 약간 이 차가 사선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이드 미러 상에 옆 차가 잘 안 보여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으면. 그러면 내려와서 똑바로 맞추면 이때 이제 1차가 되면 옆에가 잘 보여요. 그래서. 근데 좀 다급하거나 네. 초보자이신 분들이 사선으로 됐을 때 그걸 자꾸 사이드를 보려고 해요. 없네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보이던 빵! 차가 나오는 거. 그래서 항상 차를 똑바로 댄 상태에서 사이드 봐줘야 돼. 자 왼쪽으로 한칸 있는 겁니다. 네. 자 왼쪽으로 한칸 더.
좋아. 왼쪽으로 한 칸 더. 너무 많이 꺾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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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많이 꺾었어요. 많이 꺾었는데, 그죠? 괜찮아. 속도가 느려서. 지금은 속도가 빠르지가 않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이런 현상은 왜 생길까요? 급정지? 지금처럼. 네. 너무 왜,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너무 가까이 붙어가니까. 네. 이제 앞차가 이제 갑자기 서버리니까. 네. 내가 판단이 조금 늦으면. 맞아요. 이제 급브레이크가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그럴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 미션을 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세 칸을 이동해 보세요. 본인. 네? 세 칸. 이제 차가 좀 밀리죠? 왼쪽으로요? 아니,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본인 마음대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이렇게 켜놓고. 너무 느린다, 엄청. 깜빡이 끄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너무 빨리 속도대로 내시네요. 양보 안 합니다. 아까 뭐 양보 잘 해준다며요? 아니, 동네에선 양보 잘 해주셨는데 왜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아,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해. 아, 그래요?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너무 바로 옆에 있고. 네. 그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네. 항상 뒤를 노려요, 뒤를. 뒤를. 지금 보니까 약간 성격이. 네. 이렇게 앞에 공간이 비면. 네. 거기로 들어가고 싶죠, 막.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오히려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앞에 공간이 있어도 거기를 보지 말고. 네. 내 옆에 사이드 미러를 보고. 네. 걔 뒤를 간다, 가까우면. 걔 뒤를. 응. 뒤를. 지금 만약 이때는 얘 뒤를 노려야 돼. 내 옆에 있는 차 뒤를. 한번 그렇게 노려봐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 네. 자, 네. 깜빡이 켜고. 잠깐 봐봐. 한 번, 두 번. 비슷하죠? 네. 들어가. 됐어. 자, 들어왔어. 오케이. 자, 한 칸 더. 그럼 깜빡이 켜고. 잠깐 봐봐. 뭔데, 얘 어때? 빠르죠? 빨라요. 그럼 얘 뒤를 노릴게. 네. 그러면 조금씩 붙어요. 조금씩. 됐어. 이 정도만. 얘를 보내줄 거야. 네. 얘를 보내주고. 자, 붙어요. 이제 밟어. 밟어. 그렇지. 뒤를 노리라고, 이렇게. 만약에 빠르면 걔 뒤. 그럼 걔 뒤를 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걔가 지나갈 때쯤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밟아줘야 돼요. 아, 같이 밟아줘야 속도가 빠르면. 자, 다시 왼쪽으로. 자, 그럼 왼쪽으로 붙으면서 선을. 네. 몸이 선 쪽으로 붙으면서 깜빡이 켜고. 자, 봐요. 얘 가깝죠? 네. 얘 뒤를 노리는 거야. 자, 이제 밟어. 지금 밟아요. 됐어. 한 칸 들어왔어.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지나가고 걔 뒤를 노린다. 꽁무니를 따라간다. 자, 또 왼쪽으로 가볼게. 네. 그럼 얘네가 느리죠? 네. 자, 느려요. 우리 느리게. 깜빡이 켜고. 자, 지금 트럭 뒤를 노리는 거야. 자, 트럭 지나가고, 지금. 그렇지. 됐어. 이제 속력 내주고. 이렇게. 자, 또 왼쪽. 자, 그럼 또 봐요. 자, 얘 빨라요? 어때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라요. 좋아, 그럼 얘 뒤를 보내줘. 얘 뒤로 갈게. 네. 엑셀을 떼요. 먼저 보내줘. 자, 내가 얘 뒤를 노리는 거야. 지금. 밟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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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밟아야 돼. 더 밟아야 돼. 제 뒤를 빨리 더 밟으면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아야 돼. 이게 타이밍이야. 자, 그 뒤에 차가 있었죠? 네네. 자, 있었어도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차들은 차간 거리를 띄우고 간다고. 네. 차하고 차 사이에. 네. 그 사이를 노려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가봐요. 네,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네. 자, 거리 띄우고. 자,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 거리 띄우고. 얘네도 빠르니까. 네.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자, 천천히 가면서. 자, 해볼게. 깜빡이 켜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느리고 얘네가 빠르면. 네. 좀 거리가 멀 때, 지금. 네, 보내고. 자, 지금. 됐어. 앞에 보고. 자, 근데 지금도 많이 틀어. 이거를 이렇게 틀어서 들어가려고. 살짝만.
내가 네. 그쪽 선만 물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물고 있으면? 어. 어차피 우리가 차선을 물잖아요? 네. 그럼 뒤에 차 못 와요. 자, 다시 오른쪽. 다시. 깜빡이 켜. 자, 봐. 한 번. 두 번. 비슷하죠? 네. 됐어. 앞에 보고. 핸들. 아까 깜빡이 너무 일찍 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네. 깜빡이 끌 생각을 해. 아. 그러지 말고 내가 길을 본다 생각하고 쫓아간다 생각을 하고. 쫓아간다. 어, 그럼 완전히 들어왔을 때 꺼도 돼요. 네. 자, 왼쪽 다시. 자, 속도 맞춰요. 속도 맞추면서. 근데 느려지죠? 네. 느려지죠? 아, 네, 그럼 이제 못 가. 이런 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네. 속도가 빠르다가 갑자기 느려지면 못 들어가요. 네. 자, 그럼 이제 맞춰봐요. 속도를 맞춰봐요. 들어갈 거야, 우리. 왼쪽. 그럼 앞차랑 거리 띄우고. 앞차랑 거리 띄우고. 깜빡이 켜고. 자, 봐요. 자, 속도를 맞추면서. 자, 어디 뒤를 노려, 하나를. 자, 이 스트렉스. 붙어요.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됐어, 지금이야. 그래, 붙어주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을 줄 있어야 돼.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 차간 간격이 되게 아니, 차 폭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했잖아. 네. 왼쪽은 네. 쉬워. 네. 자, 내 몸이 자 가봐. 지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선을? 선 좀 넘은 것 같은데. 안 넘었죠. 안 넘. 사이드 봐봐. 사이드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자, 운전자 몸이 안 넘으면 선 안 네. 넘어요. 이 정도까지만 붙어줘야 돼. 이 정도까지. 왼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자 얘 지나가잖아. 네. 얘 지나가면 꽁무니가 보이죠? 네. 여기서 살짝만 더 집어넣으면 끝난 거야 이제 주차 아니 저기 막 차선 백혀 끝난 거야 이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 조금만 그게 이제 붙어줘야지 내가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아... 핸들을 많이 틀어서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조금만 내가 자리를 차지한다 자 오른쪽도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붙여야죠 네. 자 그러면 운전자 몸이 가운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로? 지금 가운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가요 그럼 이제 지금 비죠? 네. 자, 이때 살짝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꽁무니 따라서 살짝. 자, 그렇게 해볼게 한번. 어? 네. 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할게요. 네. 이제 슬슬 깜빡이 켜고. 자, 붙으면서 봐봐. 멀죠? 지금 살짝. 됐어, 들어온 거야. 앞만 봐요. 앞만 봐요, 빨리. 자, 오른쪽으로 한 간다. 자, 보고. 얘 빠르죠? 네. 자, 그러면 얘를 보내주는 거야. 자, 엑셀 때. 얘 보내주고, 8번. 지금, 8번. 그렇지. 됐어. 앞에 보고. 3분의 1만 들어오면 이제 앞에 보고. 좋아. 어렵긴 어렵네.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느낌만 오면 어디서든지 내가 차단 변경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일반 그냥 동네에서 똑같나요? 똑같죠. 자, 왼쪽으로 잠깐. 됐어. 앞에 보고. 아니 깜빡이 끄지마 아 끄지마 깜빡이 끌 의무가 없어요 지금 네 그 오히려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켜놓는 게 더 안전해요 뒤에 아, 차들 그래요? 어 자꾸 빨리 끌려고 그래 아 그 습관을 고쳐야겠네 어 그걸 네. 고쳐야 돼 여유 마음에 좀 여유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 좋아 이제 우린 저기 가다가 네. 이제 빠질 거예요. 네. 오른쪽에 저 다리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이제 골목길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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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 제트 장전. 자 지금 되게 빠르죠. 네. 자 속도 내면서. 이제 저 다리 바로 옆에 길이 있어요. 네.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요? 글로 빠질 거예요. 핑크색으로 방향 유도 차선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따라. 600m 앞에 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저 다리죠. 자 유도선 아~ 있죠? 네. 깜빡이 켜고 자 그럼 이제 길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데는 네네네네. 어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속도 약간 줄여야 돼요 자 6입니다 바로 오케이. 자 이럴 때 다른 차들이 빠르다고 해서 내가 막 빨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내 뒷차를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속 그렇지 내가 속도를 줄여서 나가야 돼요 내 뒷차는 그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자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회전 교차로 가봤죠?
아 라운더바크란 건가요? 이런 거 이런 회전 교체로 돌아봤죠? 아, 아니요 아니요. 한번 돌아봐요. 돌아봐요? 어, 온 김에 한번 돌아봐. 자 계속 돌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옆에 보면서 이 회전 교체로는 네. 자 이제 돌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네. 이 회전 교체로는 이렇게 돌면서 네.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네네네. 네, 네. 어 돌고 있는 차가 있으면 네. 들어오려는 차가 기다려줘야 돼요. 아. 그게 우선이고 네. 그리고 이제 회전 교체는 이렇게 돌면서 네. 내가 원하는 길로 빠지는 대로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호는 없죠? 네. 근데 회전 교차로에 이 신호 체계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돌고 있는데도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네, 있어.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방어도 해 줘야 돼요. 방어도? 어, 아직 이게 인식이 다 확실히 안 돼 있어 가지고. 좋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네. 이제 저 앞으로 이제 빠질 거예요. 저런 거 이제 한번 봐 주고. 저쪽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빠져요. 이렇게 돌다가 빠지는 거예요. 아 어지러워. 자 이제 저 터널 네. 어, 지나서 네. 왼쪽 좌회전입니다. 왼쪽 좌회전. 네. 좌회전해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여기 잠깐 세워봅시다.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종료. 자 여기서 이제 좀만 쉬었다가 네. 좀만 쉬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 딱 끄고